검찰 수사에서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모해 대기업 돈을 빼앗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죠. 전경련이 두 재단을 해체하겠다고 밝힌 지도 두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TV조선 취재 결과 재단의 이사장은 그대로 있고 내년도 사업 계획까지 내놨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경련을 통해 774억 원을 강제 모금해 설립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지난 9월 전경련 측은 두 재단을 해산하겠다고 밝혔고 특검 역시 뇌물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설립과 모금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안친 K스포츠 재단 이사장 정동춘 씨는 청문회에 참석해 재단의 자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최순실이가 재벌들을 급박해서 거둬들인 이 K스포츠 재단의 이 돈, 미르 재단의 이 돈, 이것은 국고에 환수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재단은 이 돈을 사용하며 여전히 정상 운영 중입니다. K스포츠 재단은 5억짜리 체육인재 육성안 등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정 씨 역시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지적에 당장은 그럴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 자리 물러날 생각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재단의 상황이 여러 가지 검찰 조사든지 이런 부분에서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그만두겠습니다. 미르재단 역시 사업을 접지 않은 채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